안녕하세요. 하이지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BC주에서 MSP 카드로 자녀들의 치과, 안과 그리고 보청기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더불어서 캐나다가 의료는 무상이지만 약값은 꽤 비싼 편이잖아요. 이 처방약에 대한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렌트비 지원과 서비시디 받는 방법도 함께 올려드렸었는데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링크한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Healthy Kids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Healthy Kids 프로그램은 치과에서 받게 되는 기본적인 치료, 시력, 그리고 청력 케어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것인데요. 매해 1월 1일부터 그 자격 기준이 결정되어집니다. 당연히 세금 신고를 그 기준으로 평가되겠죠.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BCEA 파일에 등록된 자녀가 이 프로그램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받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만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변을 보면 Healthy Kids 프로그램은 어시스턴스로부터 지원 자격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보면 어시스턴스로부터 지원받는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 모두 동일한 내용이 지원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자녀가 만 19세가 된다면 이 프로그램 자격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혜택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세 생일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치과 치료인데요. 기본적인 것에 교정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겠죠. 그리고 처방 안경과 보청기가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MSP, Supplementary Benefit 신청 자격이 되어야 하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MSP Supplementary Benefits은 Healthy Kids 프로그램과 자격이 되는 성인의 경우 마사지라던가 침 같은 그 한의원에서 침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통합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격이 되는 경우 Supplementary Benefit 하나만 신청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Supplementary Benef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국세청에 텍스 파일을 하셔야 되고요. MSP를 소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신청 후에 가정 내에 어떤 가족수라던가 주소 변경이라던가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MSP 업데이트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득 조건을 살펴보면 연간 총 가계 소득이 세금 후입니다. Net income 기준으로 4만 2천 불 미만일 때 이 베네핏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치과나 안과 등을 방문했을 때 자녀의 케어 카드나 BC 서비스 카드를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약속 전에 직원분께 MSP 카드 번호를 주고 커버 금액과 커버가 되는 치료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의 경우에는 보통 보호자분들이 혹시 예전에 자녀가 MSP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 얼마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 예약 전에 미리 번호를 주시게 되면 남은 커버리지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는 매 2년마다 최대 2,000불 사용이 가능한데요. 커버가 되는 치료에는 진단, 엑스레이, 충치 필링, 클리닝, 그리고 발치 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2,000불에 이 한도 금액을 모두 다 쓴 경우에는 응급처치 치료 정도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정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안과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처방 안경이 지원되는데요. 여기에는 렌즈와 프레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MSP로 안과 진단비도 커버가 되는데요. 치과와 마찬가지로 MSP 카드 번호를 직원에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청기, 인공 와우,
repair, 그리고 관련된 아이템들도 보조가 됩니다. 그럼 이런 치료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 supplementary benefit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청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Notice of Assessment입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또는 둘 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청 사이트는 영상 더보기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일단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먼저 사이트가 뜰 텐데요. 제일 밑 박스칸을 체크하시고 Continue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Benefits은 비시주 거주자를 위한 것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캐나다에서 신청 전 최소 12개월 동안 거주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거주 자격이 맞으신다면 다음 질문에서 yes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apply 노란창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notice of assessment가 필요하고요. 자, 여러분이 2019년을 신청하시게 되면 2021년 한 해 동안 커버 받으실 수 있고요. 2020년을 신청하시게 되면 2022년 한 해 동안 커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연도를 혜택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신청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A, 즉 Notice of Assessment의 라인 23600번 금액을 기입하시고요. 저는 예로 2만 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배우자나 법적 동거인이 있다면 체크하시고요. 배우자의 나이 그리고 배우자의 NOA 라인 23600번도 함께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예로 마찬가지로 2만 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녀가 MSP 카드가 있는지 묻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녀 수와 2020년 자녀 케어 비용이 있으시다면 NOA에 21400번 금액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로 1000불을 썼다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0년도에 디서빌리티 크레딧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해당 사항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Disability Savings Plan 등록 여부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MSP 카드, SIN 기입하시고 여기 플러스 박스를 클릭 후에 사진이나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차후에 자격 여부를 여러분이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MSP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청한 Supplementary Benefit 신청 자격이 되셨다면 여기에 보이시는 치료들에 한해서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한번 확인하시고요. 리스트에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캘린더 이얼로,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 10회에 한해서 매 방문 시 MSP로 23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예약 전에 직원분과 미리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싼 캐나다 약값을 어떻게 보조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Fair PharmaCare Plan인데요. 마찬가지로 BC주 거주자의 처방약과 일부 의료 보조용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조건은 BC 거주자, 그리고 MSP 소지자, 그리고 인컴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가족 중에 신청자가 혹시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에 다른 한 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커버되는 내용으로는 처방약, 일부 의료보조용품, 그리고 서비스 비용, 일부 서비스 비용이 커버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전년도 비용은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 해당 연도만 커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SP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역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등록은 온라인 전화로 가능하고요. 등록 후 바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등록 전에 여러분이 미리 estimate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미리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먼저 1939년 전에 태어났는지 여부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2년 전인 2019년 텍스라인 236번 넷 인컴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것과 배우자 것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2년 전에 RDSP를 받으신 경우 기입하시면 여기 캘큘레이트 클릭하시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디덕터블이 뭐냐 하면 여기 보여지는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 어떤 커버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금액 이상을 사용한 경우 그 이후부터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Portion Farmer Care Pays는 이 디덕터블 이상 사용한 금액에서 내가 낼 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70%라고 나온다면 이 커버되는 최고 금액까지 30%만 내가 내는 겁니다. 이 나머지 70%는 Farmer Care 프로그램이 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nnual Family Maximum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요. 이 금액 이상 사용하실 경우에는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르시아 가족의 총 소득이 3만 589불이었다고 가정하고 1월에 Fair Farmer Care를 등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르시아의 디덕터블이 650불이라고 나와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캘큘레이터 에스티메이트를 뽑아보면 이 650불이라는 디덕터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가르시아는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의 약값이나 의료보조용품 그리고 서비스 비용이 650불에 도달할 때까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5월 사이에 이 가르시아가 650불 이상 처방 약값으로 썼다고 가정할 때 6월에서 9월 사이 이 약값으로 또 833불을 썼다면 이 833불의 70%인 583불은 Farmer Care가 페이하게 되고요. 가르시아는 나머지 30%인 250불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패밀리 맥시멈 금액이 총 900불로 10월에서 12월까지는 파머케어가 가르시아의 약값을 100% 내게 됩니다. 자, 이 지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해당이 되고요. 혹시 자녀가 19세에서 24세 미만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따로 어카운트를 등록해야 됩니다. 자, 등록에 필요한 것은 모든 가족의 MSP 넘버 또는 운전면허 그리고 생년월일 보호자의 SIN 그리고 2년 전 텍스 리턴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